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수익을 말하다 이동주의 부동산 따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네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놓고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또 일부 또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시장의 상황, 또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격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 불분명할수록 정책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에 따른 알맞은 투자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꼭 보장하기 때문에 흐름과 정책을 꼭 거머쥐셔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투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수익을 말하다 꼬박꼬박 챙겨보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도 어떻게 더 내가 찾아낼 수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는데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익을 말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말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제가 항상 진행을 하죠. 특히 1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 특히 가격을 위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판단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챙겨서 보셔야 되니까 제가 4주에 한 번씩 나와서 꼬박꼬박 챙겨드리는데, 실제로 이 4주라는 기간 동안이 모든 통계 자료, 바로 전달까지 통계를 다 반영한 자료입니다. 때문에 거의 정확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꼬박꼬박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달에도 많은 또 변화가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 내용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까지, 자, 2016년 5월까지의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매매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거를 볼 텐데요. 항상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단위가 항상 중요합니다. 이 단위가 언제가 기준이냐 항상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월 대비죠. 즉 5월이니까 5월의 전월인 4월까지, 지금 현재 6월이죠. 6월이니까 5월까지의 기준을 놓고 본 것이다.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의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이 그중에서 아주 도드라집니다. 수도권이 0.15%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5개 광역시하고 기타 지방에서는 시장의 상황과 다르게, 즉 올해 초와 다르게 지금 3월부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결국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는 지방과 수도권의 가격이 역전 현상을 벌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드렸던 것이 통계자료에서 지금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5개 광역시 나오니까 이 5개 광역시에 가끔 그 인천까지 포함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천은 광역시지만 일단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거 조금 유념해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 수도권의 가격 상승률이 어떤 곳보다 높기 때문에 전국 평균은 지금 가격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그동안 한 6년 동안 지방시장이 화랑을 이루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라면 앞으로 당분간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 153개의 시군구를 전월 대비 비교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 비교를 했더니 가격이 상승한 지역 증가를 했고요. 하락한 지역 또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보합인 지역은 감소를 했는데, 사실 하락한 지역의 증가폭은 크지는 않고 상승한 지역의 증가폭이 상당히 큰 것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만큼의 이것이 유지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점을 놓고 보셔야지 이것이 이제 가격이 보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곡선의 크기를 그리면서, 각도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인가, 이거에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적인 가격의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장기적 추이인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 지수의 장기 추이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특히 2015년 12월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15년이 이쯤 되니까요. 여전히 가격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지난 30년간 전체적인 그래프도 또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물론 큰 변곡점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큰 변곡점은 어떤 대외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을 때 이런 변곡점이 생겼던 것이지 결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은 올라가는 형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런 패턴을 놓고 보면서 내가 앞으로 투자의 기간을 얼마만큼 잡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또한 내가 만약에 꼭지점에서 가격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꼭 내가 꼭지점에 들어가서 손절매를 할 것이 아니라면 다시 그 곡선이 터널 시점까지 좀 장기간을 걸치고 기다린다라면 결코 손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전국의 매매가격 증감률입니다. 이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그래프가 바로 전년 동월비입니다. 전년의 같은 달, 즉 지금이 2016년 5월 기준이었다면 2015년 5월의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 이 막대 그래프가 전월비라는 것입니다. 즉 작년 2015년 5월의 가격 상승폭은 거의 한 3%대에 육박을 했지만은 지금은 0%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즉 가격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상당히 줄어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소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소형 중에서 특히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이미 09년도에 고점을 지금 일부 넘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신다면 과연 이 고점을 넘은 것들을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판단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주요 지역의 상승 지역을 한번 보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의 14개 구와 강남의 11개 구로 나눠졌습니다. 또 인천과 경기, 이제 수도권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상승 곡선을 나타냈죠. 그 중에서 강북에서는 마포구와 동대문구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 도심, 또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았죠. 여의도 접근 상당히 좋은 곳이죠. 또 동대문구도 바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곳이죠. 이런 도심 지역, 주로 업무타운 위주 지역들의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초구와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드려도 이곳이 왜 올랐는지는 최근에 시장 상향을 보고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재건축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은 재건축의 이 핫한 열기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 또 가격 상승률도 지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실 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크게 오른 상품이 무엇인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품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해서 지나치게 크게 오른 상품을 여러분이 집중 공략하기보다는 아직 안 오른 상품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큰 지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연수구와 부평구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았는데요.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도 뭐 수인선이라든가 이렇게 업무타운 주변 역쪽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에서는 과천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과천 또한 강남권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아주 핫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부천 오정구 같은 경우도 서울의 이쪽이 그 강서권과 조금 가깝죠. 강서권과 가깝다 보니까 이 강서권의 최근 그 전세 가격 상승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매매 가격 상승률도 좀 높은 편이었고요. 이쪽들의 이주 수요가 가세를 하면서 가격 상승률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지역 중에서도 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무조건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 지역의 가격이 오른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신다라면은 가격이 당장 올랐다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의 전체적인 매매가격 증감률, 또 수도권 상승률 상위 지역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그래프의 패턴은 앞서 말씀드린 패턴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다면 여기서도 전월비라는 것입니다. 즉 이 그래프 올라간 것은 이때 올라간 거에 이어 여기서 기준으로 이만큼을 올라갔고 여기서 기준으로 다시 이만큼을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 그래프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만큼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년 거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2015년 11월부터 11월이 나오겠죠. 이 기간 거를 전부 다 합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년 총량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높은 양이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이만큼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누적되는 수치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도권 상승률 상위 지역입니다. 자, 과천, 앞서 말씀드린 과천과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재건축의 이슈가 확실하게 작용하는 곳이 가격 상승률이 그 어떤 곳보다 지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요 지역, 이제 광역시죠. 5개 광역시의 주요 지역인데, 앞서 광역시라든가 5개 광역시와 지방의 수치가 조금 떨어진 걸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통계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 여실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연제구라든가 수영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재개발 지역으로 인한 투자 수요 유입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구의 달서구나 달성구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량과 입주량이 이제 서서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공급량과 입주량 증가에 의한 가격 하락이 지금 수치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호재가 조금 있는 지역, 남구나 북구 같이 업무타운이 조금 더 밀집돼서 업무타운으로 인한 수요 유입을 가져오는 지역들은 그나마 상승을 보였지만 그 외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대전이나 울산도 가격 하락 지역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심리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 이로 인한 심리의 하락, 심리 요인의 하락 이로 인해서 가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구의 집중, 유인 요소를 갖고 있는 호재가 있다라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서울이건 경기권이건 수도권이건 이 가격의 변동폭을 유심히 지금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실제로 수요다. 즉, 이 수요 중에 수요가 가장 중요한 인구의 유입이겠죠. 인구의 유입이 없는 곳은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인구가 들어오는 곳은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지금 자료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역시의 매매 가격 증감률 그 전년과 전월 대비해서 같은 그래프 곡선을 맞추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거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개 광역시의 상승률 지역 중에서는 부산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확실한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가격 상승률을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기타 지방입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서 세종시가 다시 부동산 가격이 뭐 올라간다 그런 소리를 들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 변화에서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이곳에 유입되는 인구의 주 인구의 유형이 무엇이냐면 공무원이라는 되게 한정된 인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정된 인구가 들어가서 여기서 투기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접근할 때는 물론 주거시장에 들어가서 단순하게 분양권 전매차에 이런 것들 노리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투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세종시에 부족한 시설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상가시설이 아직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시설 같은 걸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북, 충남. 인구가 지금 자꾸 빠져나가는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마이너스 수치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춘천. 춘천 같은 경우는 뭐 레고월드. 특히 레고월드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호재가 반영되면서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주 서귀포 여실히 지금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동계올림픽의 효과가 앞으로도 이제 동계올림픽 2018년도에 진행을 하니까 이때까지는 꾸준하게 상승 여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때 분명히 보는 것은 주택가격에 대한 동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그래프를 잘못 판단을 하셔가지고 평창 지역의 이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수익 위주로 요즘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익률 위주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를 상당히 지금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 그래프를 보고 이런 전혀 다른 상품을 접근하시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유형별 증감률 추이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이라든가 연립도 꼭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독과 연립에 대한 통계자료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거래 가격으로 인한 통계자료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이제 집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정형화된 가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 유심히 보시고 아파트 외에 이런 내가 다른 대상을 단독이라든가 뭐 단독은 거의 투자 대상 삼을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요. 특히 연립, 이제 소형주택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이런 소형주택을 여러분 투자 대상으로 삼을 때 근거로 삼을 만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파트 외에 이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연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가격 상승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한 2년간의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2년간의 자료입니다. 2년간의 자료인데 자, 지금 여기서 이 색깔이 지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수치인데 다른 단독과 연립의 수치도 보시게 되면 아파트와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가 올라가고 아파트만 오른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선행을 해주게 되면 이런 것들도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지금 자료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꼭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규모몰입니다. 규모몰은 역시나 중소형 그중에서 소형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지금 대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도 대형 평수보다나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아무래도 땅의 면적이 넓다 보면은 비용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형보다는 오히려 소형이라든가 중형, 이번에 또 중대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대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개발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개발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 또한 중소형, 요즘은 이제 단독주택 소형도 많이 집중을 합니다. 이 소형을 집중하는 뭐는 거냐면 요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협소주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협소주택을 활용한 또한 이 중형평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소형계획, 요즘 설계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요. 이거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다중주택으로 변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수익형으로 많이 전환시키기 위해서 매매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 가격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전세 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도대체 이놈 전세가 언제까지 오를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입니다. 당분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오를 수밖에 없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수급이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맞다라는 것이죠. 특히 수요는 상당량이 많은데 오히려 공급은 갈수록 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면 전세에 바로 월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이제는 비용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왜? 저금리니까 보증금을 활용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얼마의 이익이라도 취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없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률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전 지역의 매매가가 올라갈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한 원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과 때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봤을 때 0.11%, 특히 그중에서도 수도권이 0.19%의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의 약간 주춤한 이런 시세를 완벽하게 지금 완전하게 혼자서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도권 시장이 임대시장뿐만 아니라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시장까지도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3개 시군구를 보시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하락한 지역이 증가를 했는데 보합인 지역도 감소를 했다. 하지만 그 수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결국은 상승한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치가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임대시장에서도 그러면 매매시장처럼 편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가격이 비싼 지역은 더 비싸지는 현상이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수요의 이동이죠. 수요의 이동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가격 지수의 장기 추이입니다. 매매가격 그래프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라면 2010년부터 2016년 최근 6년 사이에 이 곡선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즉 수요자들이
올라가는 가격을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로 급격한 급정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이 그 임대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당분간도 지속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전세가격 증감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인 것은 전년도 2015년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실히 지금 누적되고 있는 이 수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의 전세가격 주요 상승 및 하락 지역입니다. 강북 지역에서 앞서 마포구, 마포가 지금 또 나오네요. 임대가격, 임대시장에서 또 나오네요. 바로 도심 접근성 뛰어난 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봉구가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도 가격이 낮은 그 세 개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이 결국은 뭐냐면, 가격이 오르고 나면 어떤 그 특정 지역에서 큰 가격 상승폭이 일어나고 나면 결국은 계속해서 따라 오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역들도 비슷하게 파악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전세 가격 추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 특히 안양 동안구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는 바로 가산이라든가 구로 디지털 밸류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특히 이 가산과 구로 디지털 밸류에 가장 붙어있는 곳이 광명이기는 한데 광명도 지금 임대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양으로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이제 광역시의 가격 상승률입니다. 특히 해운대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라든가 업무타운 또 특히 신도시가 또 가격을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재미난 것은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시장에서도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만큼 수요의 이탈이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광역시라든가 지방시장에서 이렇게 투자시장에 아직 머물러 있고 계신 분들은 자금의 이동을 서두르시는 것도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격 증감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5개 강역시 상승률 상위 지역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이는 곳은 가격이 오르더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세종시 같은 경우도 매매가는 하락했지만 임대가격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유형별 증감 추이. 이거를 매매시장이랑 헷갈려 하시면 혼동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프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그래프의 유형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가는 곡선이다. 그러니까 임대시장에서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이 아파트를 쫓아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모별 변동률입니다. 이렇게 중소형. 특히 재미난 거는 임대시장은 대형의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원인은 딱 그렇습니다. 30평대 전세나 40평대 전세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자가 많이 이탈을 발생하면서 견인한 것이지 이 대형을 내가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시장을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매매 가격 변동과 전세 가격 변동 이런 가격 변동으로 따라 이 가격 변동을 잘 살펴보면서 이 가격 변동이 실제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절대 이 통계 자료는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꼭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 원인이 무엇이구나를 꼼꼼히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016년 주목해야 될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또 2016년 업무 보고, 또 2025 서울형 도시 재생까지 차근차근 짚어봐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30 중공업 지역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라든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중공업 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10월 13일이었죠. 한 전년도였죠. 전년도에 서울시 중공업 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아니라고 해서 나오긴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있던 거를 하나씩 발전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다섯 개의 단락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지역이 뭐가 좋아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죠.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열람을 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열람을 해보신다라면은 한번 이거를 보고 듣는 거와 보지도 않고 듣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보고 이거를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으신다라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재생가 활성화가 왜 필요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통계 자료부터 나왔죠. 자, 중공업 지역은 서울시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정말 작은 공간이기는 하죠. 그 작은 공간 중에서도 실제로 모여있는 곳은 도봉구, 성동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이쪽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강서구까지. 이 지역 중에서는 실제로 중공업 지역이지만 이미 주거지로 많이 바뀐 곳이 있는 반면 중공업지의 목적에 맞게 산업단지로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금액이 갈린다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또 아직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고 또 개발이 많이 한 70% 정도 진행된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편차가 발생 안 하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거냐, 개발시킬 거냐 그러한 데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이니까 여러분 유심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업무 기능, 공업 기능, 주거 기능, 상업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곳이 중공업 지역이다. 간단하게 그냥 중공업 지역의 정의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역동적인 복합 공간이 바로 중공업 지역이다. 주상공업이 다 몰려 있는 거죠. 자, 서울 시민의 일터이자 삼터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지역에서 많은 게 뭔지 일터의 구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상업지역, 제일 좋은 값어치를 제일 많이 인정해주는 곳이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에서 창출하는 어떤 그 일자리수 비용, 필지수 비교보다 오히려 중공업지역에 있는 이런 필지수 규모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이 많이 들어서죠. 그러면서 중공업지역 내에서 일자리 비율 중에 이 첨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 제조업과 첨단 산업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이 수입이 조금 높냐, 개개인에 따른 수입이죠. 수입은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높습니다. 이쪽 첨단 산업 쪽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런 첨단 산업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의 경제 규모가 아무래도 제조 위주의 경제 규모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유심히 좀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을 나눴는데 자, 산업단지 위주로만 돼 있는 중공업지가 지금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즉 지벨리라고 불리죠. 구로와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중공업 지역에서도 주거 기능이 밀집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영등포 권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라는 곳이 있고 기존에 여기도 맥주 공장이었죠. 이곳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영등포 권역에서 물레동 쪽으로 내려가는 쪽들의 공장 단지들이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많이 바뀌어 있으면서 중공업지의 당초의 목적에서 많이 달라진 이제는 주거 기능 밀집 지역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가 나왔죠. 영등포 양평동이라든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거와 산업이 혼재한 지역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이번 정책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작은 면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지역 발전과는 오히려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원인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이유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뽑아냈으니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좋아지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서울은 이 중공업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형 도시재생에 대한 종합 플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때문에 이런 앞서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또 이외 다음 시간 계속 나올 그런 것들도 모두 서울시 도시재생에 포함되어 있는 다 정책이기 때문에 꼭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에 이 중공업 지역을 왜 발전시키려고 할까요? 왜 자꾸 정비를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세계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가 있는 선진국들의 그 대도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사실은 도심 내에 공업지역이 먼저 들어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모여 있는 곳들, 특히 기반시설이 좋은 곳에 인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즉 공업지
지역 그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시설, 산업도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모든 도시가 대부분 그 도시 내에 공업 지역들이 산재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이제는 고부가가치로 바뀌면서 노후화된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들을 독일이나 일본, 미국 이러한 지역들은 이미 재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심의 발전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재생을 시키면서 경제도 창출시키면서 경제의 활성화도 이루면서 도심의 관광지화라도 이뤘고 또 도심의 인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도심 내에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의 중공업 지역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재생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산업 거점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만들어내겠다.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앞서 우리가 가격 변동에 대해서 중요 요인이 결국은 수요였다, 인구의 유입이었다라는 것을 이 중공업지 정책은 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재생 단순하게 재생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 관리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말 자족 도심의 기능을 갖추는 곳으로 각각의 곳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재생과 활성화 방안 어떻게 마련되었을까요? 라는 내용인데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데이터가 약간의 어떤 그 체계화된 데이터가 아니었다라면 이제는 정확한 통계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90년대부터 축적이 되긴 했지만 정확한 통계 자료들은 2000년 이후부터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정확한 통계 자료부터는 2000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2006년 정도를 계기로 해서 많은 자료들이 지금 축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지금에 나오는 정책들은 큰 틀을 마련을 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그 세밀한 부분들이 조금 바뀔 것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은 꼭 상당히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책이 180도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익히 아는 양평동, 성수동 이런 중공업적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앞서 구별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뭐 온수산단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가산이나 구로 쪽에 약간 그 지역적인 이미지가 밀리면서 관심을 못 받았던 지역 중에 한 곳이고 또 경기도가 너무 붙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지역들도 자꾸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재생과 활성화 방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복합 산업 공간이다. 어떻게 복합이냐. 산업과 문화까지 될 것이고요. 주거와 상업이 공생하는 그야말로 도심 내 최대의 복합 산업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일터는 만들어질 것이고 기존의 3터는 즉 기존의 주거 공간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서남권에 제일 많다 보니까 서남권의 중공업 지역이 자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서남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오히려 부의 축적은 강남 쪽으로 많이 힘의 쏠림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이 성장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서울의 도심이 지금도 물론 강남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중공업 지역을 포함한 서남권이라든가 한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일자리가 있는 곳 특히 첨단 업종이 들어서는 곳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곳 중에 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전략 재생령이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재생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서권역 같은 경우는 뭐 창조산업 분야, 또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마이스와 문화산업 분야, 또 금천권역 같은 경우는 뭐 LOT하고 출판업의 연계산업, 사물인터넷이죠. 또 구로권역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과 문화산업 이렇게 각각의 분야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색에 맞게 이렇게 바꾸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특색에 맞게 바뀌다 보면 결국은 이쪽 지역 내에서도 어떤 특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주수요층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주수요자의 연령층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요. 연령층뿐만 아니라 소득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또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가 얼마큼 좋으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연령과 소득 수준이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벌어지는 곳들이 결국은 수익률에서 다름을 나타낼 것이고, 다른 수치를 나타낼 것이고, 이 수익률이 어떤 곳이 가장 높은 지역일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곳에 대한 이익 실현이 더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가 나타나는 부분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실 때 그냥 아, 이곳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아, 이렇게 된다라면 이 지역에 어떤 역량과 어떤 것이 바뀌겠, 어떤 식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예측해 본다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전략 재생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중공업 지역도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높으니까 이곳이 주거지로만 바뀌면 상당히 사업성이 높아서 이런 지역에 그냥 투자하면 되게 좋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하고 들어가니, 주거지라는 판단을 하세요, 사실은. 이 중공업지를. 단순하게 요것만 보고 자꾸 판단을 하시니까, 투자에서 자꾸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절대 이렇게 판단. 중공업지의 당초 목적은 뭐냐? 이곳에서 바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하라는 거. 서울 시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경제활동, 즉, 자본력을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중공업지의 당초 목적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상기를 하신다라면, 아, 중공업지를 주거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꼭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요즘 가장 이슈적인 용적률 480%,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중공업 지역을 주거지로만 만들면 절대 이렇게 용적률을 안 줍니다. 절대 이렇게 안 주고 같이 만들라는 것이죠. 산업부지를 같이 넣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산업부지를 넣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즉 주거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딱 지식산업센터가 가운데 박혀 있다. 직주 초근접은 좋겠죠. 그렇지만 결코 가격 형성 면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소 단위형, 맞춤형 재세 방안. 그렇기 때문에 장소 단위로서 어떻게 갈 것인지 맞춤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주거와 산업이 혼재한 지역은 산업 재생형, 즉 전략 재생형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주거 기능이 밀집한 곳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영등포에 아까 그 푸르지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렸고, 그 예전에 그 조선맥주 공장이죠. 그리고 최근에 물레동에 또 아파트 단지 바뀐 곳들, 이러한 곳들이 사실은 주거 기능 밀집 지역으로서 중공업 지역의 그 기능을 많이 상실했거든요. 이러한 지역들은 주거 재생형으로 바꾸겠다. 근데 주거가 딱 들어서게 되면 용적률은 250%밖에 안 된다. 250%는 우리가 3종지 용적률이랑 똑같다. 3종지 용적률을 재건축하게 되면 기부 체납하면 300%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것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산업단지 재생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더 첨단 업종으로 바꾸면서 젊은 층의 유입을 상당히 많이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젊은 층의 유입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젊은 층의 유입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지역들은 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즉 수익 비아파트 시장 중에서도 비아파트 시장과 함께 수익형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산업재생형, 주거산업 혼재 지역인데, 자, 이런 지역들 보시게 되면 산업과 주거의 공생을 만들겠다, 즉 산업재생형인데, 대표적인 것이 일단 성수동이 나왔습니다. 성수동과 물레동 일대가 나왔죠. 물레동은 근데 사실적으로는 거의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질 곳이 성수동 일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특히 성수동 일대 보시게 되면 당산동 일대죠. 당산동 일대라든가 신도림동 일대, 특히 이 중에서도 성수동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고요, 당산동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고요, 신도림동 같은 경우도 역세권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당산과 신도림의 역세권은 지하철의 유동인구 비율이 전부 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곳이죠. 전부 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역세권 지역들, 과연 무엇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일까라는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지역들의 학군이 가세를 해준다라면, 실제로 학군이 가세를 해준다라면 아파트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됐고 가격이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이 못 갖고 있는 게 바로 인구는 많이 들어오지만 학군 자격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아파트 시장이 그렇다고 아파트 시장 활성화됐습니다. 활성화됐지만 유동인구라든가 유입인구 대비 실제로 가격 상승률은 생각한 것보다 높지가 않다. 오히려 소형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률과 수익형에 대한 가격 상승률 우리 상당히 높이 변화를 나타낸 지역들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접근할 때는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가능하면 대규모로 그냥 공장을 짓고 뭐 임대아파트 짓고 이런 식이었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혼재해서 짓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즉 주거시설, 산업시설, 산업지원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혼재를 해서 하나의 건물 내에 혼합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지역에 들어서는 주거시설이라면 대규모 뭐 작은 소규모 주택시설이라든가 기숙사 등이 조금 많이 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재생을 하는데 기숙사를 엄청나게 지은다. 기숙사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 지역에 내가 소형주택 임대사업하러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은 방향 접근성이 잘못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뭐 정비대상의 범위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활동과 종사자를 지원한 용도. 즉, 지금은 이런 그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면요, 이곳에 그 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원시설을 20%까지만 짓게 했는데 지금 이 비율을 30%까지 올린다라는 것이죠. 지원시설 비율을 30%까지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내가 사업자가 아니면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들이었거든요. 이런 지역들의 비율이 조금 올라갔다. 비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주거재생형입니다. 주거재생형. 특히 뭐 영등포구 당산동이라든가 당산동 1가라든가 2가, 특히 뭐 양평동에서부터 당산역 이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양평동이라든가 당산동에서 가장 확실한 역세권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당산역세권이겠죠. 당산역세권 주변 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것들이 이러한 정책을 보면서 하나를 내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여기서 조심히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주거재생형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준하는 재생방안을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층 공동주택단지로 만들 곳은 아파트를 한쪽에 몰아놓고 이렇게 산업시설을 넣을 것이고요. 저층주거지를 무분별하게 모두 다 아파트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하면서 같이 혼합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비 방식의 다양화. 지금까지는 약간의 조금 한정된 정비 방식만을 도입했다라면 이제는 정비 방식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조금 더 잘게 쪼개서 가긴 가되 관리할 부분은 확실히 관리하겠다라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전부 다 밀고 재개발 이렇게 안 하고 이제는 관리할 곳은 관리하겠다. 즉 서울의 도심 재생 정책과 이것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최소한의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산업단지 재생형입니다. 즉 일자리를 확보하는 곳이죠.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건 결국 인구가 늘어난다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벨리가 있겠고 온수산업단지가 있겠죠. 이런 지역들 앞으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니까 그 어떤 곳보다도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이런 곳에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임대사업을 하되 어떤 유형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또 별개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그 구로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현재도 보시게 되면 사실 많이 거의 한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다 끝났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70% 좀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개발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될수록 임대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합적 관리 방안 실행 방안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련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 홈페이지 자료에서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뭐 해제 검토 대상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대규모 개발 계획 새로 했던 곳 무분별하게 안 하겠다 이러한 지역들이고 신규 지정 대상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신규 대상 지역들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곡지구라든가 문정지구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이렇게 도모를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어떻게 좋아지나요?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창출한다. 즉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만큼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결국은 그 지역의 경제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실물자산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경제 규모가 올라가면 자산의 가치 또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대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고요. 자, 향후 일정. 보시게 되면 일단 올해까지 다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일정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2030 서울 도시 2030 중공업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너무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또 해당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바뀌는 지역에 어떤 상품을 공략을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매주 목요일 2시에 진행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오시면 세세하게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혼동스러워하시는 지역들의 특징과 지역들의 접근 방법, 이러한 부분들 꼼꼼하게 제가 짚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런 방송을 내용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세미나 자리도 오셔서 더 알찬 정보, 더 확실한 정보 챙겨가신다면은 정말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빨리 다가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1부에 시장 동향과 함께 2부에 여러분들이 꼭 올해 알아야 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 가져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좋은 정책과 시장 흐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